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월 3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번 S22 시리즈와 탭 SA 시리즈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탭 SA 시리즈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탭 SA 시리즈의 직원용 영상 일부가 이미지로 유출된 것에 이어 갤럭시 탭 SA 울트라의 고화질 공식 렌더링과 SA 울트라를 위한 키보드 커버의 공식 렌더링이 트위터 IT울츠가 테크인사이더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탭 SA 울트라 공식 렌더링부터 살펴보면 기존에 언급되던 다크그레이 색상만 유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직원용 홍보 영상을 통해 이번 탭 SA 울트라에서는 해당 색상만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공식 색상명은 다크그레이가 아닌 그래파이트인 것 또한 새롭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전면에는 노치가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키보드 커버를 살펴보면 14.6인치 대화면을 가진 큰 태블릿이다 보니 노트북처럼 똑같은 키보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기존처럼 따로 키보드 부분만 분리하여 스탠딩 커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도도 굉장히 많이 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이번 탭 SA 울트라에서 512GB 내장 스토리지와 16GB 램이 탑재된 모델과 256GB, 12GB 램이 탑재가 된 모델만 옵션에서 존재한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직원용 공식 홍보 이미지에서 램 8GB와 내장 스토리지 128GB가 탑재된 탭 SA 울트라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됐었는데 어쩌면 국내도 256GB 내장 스토리지와 12GB 램이 탑재된 모델부터 옵션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스냅드래곤 A 1세대가 탑재된 갤럭시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 아시아 버전의 긱벤치 5 벤치마크가 추가적으로 1월 28일에 유출되었는데 다시 한번 더 싱글코어에서는 1170점대와 1210점대, 멀티코어에서는 3000점대와 3290점대로 꽤 낮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 싱글코어는 1100점 후반대 또는 1200점 초반대로 기록 되고 멀티코어는 3300점에서 3500점 사이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를 소개하는 공식 영상 또한 트위터 IT울츠가 도연을 통해 유출이 되었는데 해당 영상을 유출시킨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모자이크가 영상 대부분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긴 어렵지만 내구성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내용이 표시가 되고 S22 울트라의 디자인은 미니멀리스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상 촬영 관련에 대해서도 크게 개선이 됨에 따라 에픽 비디오스 그러니까 낮에 촬영하던 저녁에 촬영하던 굉장한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영상 마치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종료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아이폰 12 라인업부터 함께 광고 진행했던 우주폰 이번 S22 시리즈도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이번 S22 시리즈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테크투데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이번 S22 시리즈 재고가 굉장히 없을 것이고 웬만하면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주폰 문자 알림을 통해 가격 정보나 기타 사전 예약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고 삼성의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갤럭시 워치 4 또는 우주폰의 추가 기기값 할인과 사전 예약 사은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주폰 추가 사전 예약 사은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대신 기기값 할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최대 30만원까지 기기값 우주폰 단독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두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